요즘 정권이 바뀌면서 반국가 세력들이 정권을 꽉 쥐고 있을 때는 쉬쉬하던 일들이 마치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면서 온통 나라를 어지럽고 시끄럽게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삭막하게 변해버린 주변을 보면서 문득 대학 시절 바나나에 얽힌 추억이 떠오릅니다. 80년대는 지금처럼 나라가 강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삶 속엔 희망이란 게 있고 서로를 품는 정이란 게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 하냐고요? 제가 대학교 때의 일이에요. 친구들과 학교 근처에서 너무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보니 집에 갈 막차를 놓쳐버렸네요. 수중에 남은 돈이 그때 기억으로 당시 500원인가 1000원이 있었는데 집까지 갈 택시비로는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한창 때라 그랬는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배까지 고픈 거 있죠. 그때 마침 바나나를 파는 리어커가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용기에선지 있는 돈으로 바나나 3개를 샀어요. 하나는 맛있게 먹었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전 무작정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기사님께 솔직히 말씀드렸죠. 사실 제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배가 고파서 남은 돈으로 바나나를 샀는데 택시비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나머지 다 드릴 테니 바나나 드시고 절 집까지 데려다 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사정을 했어요. 중년의 택시기사님은 절 보고 웃으시더니 마침 배고팠는데 잘 됐다면서 음식은 나눠 먹어야 맛있다고 바나나 하나를 저에게 주시면서 같이 먹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 그날 무사히 집에 왔답니다. 어린 마음에 너무 고마워 기사님께 내리면서까지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던 당시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정이 넘치던 우리나라가 왜 지금과 같이 삭막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득실거리는 나라가 되었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윤석열 대통령님의 자유민주주의 소의지가 강한 걸 보면서 요즘 희망이란 단어가 다시 머릿속 한켠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네요.